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국내 증시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는 상승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서 올랐고, 전날 연 저점으로 떨어졌었던 코스닥 지수도 어제는 2% 이상의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인데, 실적에 따른 개별 종목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를 염두한 투자 전략을 짜셔야겠죠? 종목에 대한 정보,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예, IBK 투자증권의 박성원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네, 뭐 요즘에 업종으로 본다면 IT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그 컨센서스가 꺾이면서 새로운 낙폭 과대 업종 중에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업종 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화학 업종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뭐 LG 화학이나 대한유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권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롯데케미칼이 좀 봐야 되는 키높이를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부합할 예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정도 수준의 이익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레핀과 타이탄이 전분기 대비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도 7,340억 수준으로 2분기 대비 개선을 또한 전망하고 있고요. 실적 개선세는 올레핀과 LC 타이탄이 견인할 것으로 봅니다. 올레핀은 환율의 긍정적 효과와 MEG 반등이 기대되고 있고, 특히 MEG 같은 경우는 전방 가동률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재고 또한 고점 대비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완화되면서 재고 확보 움직임도 재개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3분기가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여전히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수요가 좀 약화됐다, 다소 약화됐다는 점에서 최근 3분기 성수기 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요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사실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성수기 진입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LC 타이탄은 PP 20만 톤 신규 증설에 따른 물량 증대 효과가 또한 기대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구매 수요 지연 등 매크로 리스크가 충분히 감안된 주가 수준까지 빠져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 시점에서는 매수 의견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도한 저평가 국면을 볼수 있는데, 현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BR 기준 0.76배 정도 수준입니다. 2014년과 15년 전반적 유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해서 배럴당 40달러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의 밸류에이션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고요. 당시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 내외에 배당 수익률 또한 0.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현재 분기 영업이익은 6천에서 7천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고, 배당 수익률 또한 당시에 대비해서 3배 급증한 3% 수준까지 상회하는 언저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밸류에이션에 비한다면 굉장히 저평가 수준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 손절가는 33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어제는 시초가 공략주로 대한유화를 주셨었는데, 종가 기준 8%의 급등이 있었고요. 오늘 롯데케미칼 시초가 공략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 영주 전문가 신준석. 대세 상승 종목만 매집한다 성장주 바이블의 규제 이용우.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오셨고요. 또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은 전문가의 추천주를 선정해서 저희가 수익률 순위까지 매일매일 매기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3개월간 새로운 시즌으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한 2주쯤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2주 만에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최근 추천주부터 함께 보시죠. 시장 대비 종목들이 선방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주는 포트입니다. 7월 23일 가장 최근에 주신 KB 오토시스가 5.62%의 수익권 내 있고요. 7월 20일에 매수된 아이센스 최근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 가까운 수익이고 가비아와 삼성출판사는 아직 매수가 대비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용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도 함께 보시죠. 가장 최근에 주셨던 다산 네트워크스가 매수가 대비 1.4% 정도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이번 주에 제약 바이오주의 급락이 있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종가 기준으로 이제 손절가가 터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을 올리신 전문가 종목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유윤 연구원의 에코프로가 10%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4위, 박동현 본부장의 아모텍이 7.48% 수익권이고 신섭 소장의 M코르셋이 6위, 여기 계시는 신준섭 전문가 KB 오토시스가 5.62% 수익으로 7위를 기록하셨습니다. 박동현 본부장 현대건설이 8위고요. 다음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보겠습니다. 순위권 싸움이 좀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섭 소장이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셨습니다. 파세코로 지금 10.07%의 수익을 기록 중에 계시고요. 박동현 본부장의 에코프로가 9.74%로 2위, 김홍식 전문가 쌍용 양회 9.55% 수익 내면서 3위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함께 수익률 현황을 먼저 봐드렸고요. 오늘 7위의 이름을 올리신 신준섭 전문가 지금 옆자리에 계시니까 KB 오토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 유선상으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좀 추천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최근 시장에 또 하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좀 안정적으로 좀 저평가된 이 스몰캡을 좀 선정하던 중에 동사가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일단 오늘 역시도 근데 제가 잠시에도 아마 좀 추천을 드릴 텐데 단순히 수익의 5%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여전히 일단은 단기적인 접근 절대 하시지 않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기업이 가치가 상당히 좋은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도 멀리 보시고 좀 대응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KB 오토시스는 신준섭 전문가 포트에 있는 종목인데 오늘 한 번 더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잠시 뒤에 투자 의견 한 번 더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용호 팀장께는 오늘장 투자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네, 시총 지금 상위 종목군들의 약세와 이제 네이처셀 사태 이후 바이오 섹터 분식 회계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제 이는 무엇보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인 바이오가 회복되어야만 이제 최근 이제 부진을 벗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좀 부재된 상황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 연합이랑 관세 부분 적합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쪽 협상에서도 기대감이 살아나는 듯 보이긴 하지만 이제 수급이 이제 없는 시장에서는 이제 솔림 현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 이용해서 안전한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이제 현재는 이제 숲 전체를 보는 것보다 이제 나무에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이보다는 이제 시장의 안정성 바탕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예, 7월 27일 금요일 장이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더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금요일 장까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상승을 기원하면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오늘도 종목별로 좀 혼조세가 나타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SK 잠시만요. 예, 종목별로 혼조세가 나타났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흐름이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0.6% 조정 출발이 됐고요. 올해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등에서 모두 사상 최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주가 강세를 보였었던 SK하이닉스 오늘도 추가적으로 0.36% 더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는 이틀째 오름세인 거죠. 0.79%까지 상승세를 높이면서 25만 7천 원 선 회복을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닉스의 주가도 오늘은 소폭 오릅니다. 지금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인데 0.2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주가는 어제여서 오늘도 강세고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했는데 다만 이는 올 1분기와 비교하면 늘어난 수준은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 주가가 오늘은 보합권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소식이 있었던 네이버의 주가 오늘 좀 강하게 밀립니다. 2%대 하락인데 어제 주가가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73만 8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일단은 상승으로 출발이 됐는데 오름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0.10% 상승한 2,291포인트로 코스닥은 0.13% 오른 766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볼게요. 코스닥은 지금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여서 오늘도 0.5% 정도 상승 출발이 됐고요. 합병 이후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반등을 어제 보였었던 CJ E&M은 오늘은 또 밀립니다. 1.17% 하락 출발이 됐습니다. 메디톡스가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됐고 반면에 나노스, 신라젠에는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더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상으로 스튜오 드래곤의 주가만 0.5% 밀리고 있고 그 밖의 종목들 소폭이나마 매수대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바이로메드, 펄어비스, 포스코 캠텍, 카카오엠까지 지금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좀 잘 지켜내고 있는지가 궁금하시죠? 종목에 대한 공부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신준섭 전문가 탑픽 종목 공개할게요. 네. 일단 시장 상황 자체가 우리가 뭔가 악재를 찾기보다는 악재에 또 민감한 지금 시장이라기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그 자체가 지금 악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큰 손들의 자금들이 좀 공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때 이제 시장이 좀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현재 최근 6월부터 시작된 지금 조정기 자체가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모습들을 그대로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 자체가 일단 앞으로에 대한 짧게는 6개월, 멀리는 1, 2년까지도 이런 그 우리 앞으로에 대한 경제 상황들이 선반영이 된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고용지표 자체가 개선될 조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선진 시장들 자체로 봤을 때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 수치들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좀 나올 수 있는 경기의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랑은 조금 더 동떨어진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작은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좀 선별을 해서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력들은 최소한 30년 이상의 또 거의 장인 기업들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PC라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업력 35년 된 전자레인지용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참고로 전자레인지 부품 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 국내 시장에서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말레이시아 쪽에 또 현지 법인을 별도로 세움으로써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요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수요 자체가 꾸준히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단연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포화 상태겠죠. 하지만 일단 우리보다 이제 한창 지금 성장이 되고 있는 신흥국들 쪽에서는 여전히 이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이에 대한 이제 그 흐름들을 좀 트렌드를 좀 맞춰서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동사의 이제 사업 영역을 딱 보면, 이러한 제조업 부분이, 전자레인지 부품 사업이 이제 제조업 부분이고, 투자 사업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잡혀 있거든요. 투자 사업 부분을 잘 보면, 이제 계열사 중에 이제 자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또 모회사이기도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좀 생소한 VC, 벤처 캐피탈 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한, 네,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유명한 운용사기도 합니다. 일단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동사가 DPC가 지금 펼쳐가고 있는 이 연결 기준으로 매출 발생하는 그 비율을 보면 제조 부분에서 80%, 투자 영역 쪽에서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스틱 인베스먼트로 좀 들어가면 지금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라지캡 위탁 운용사 이제 선정이 이번 달 말에 이제 선정이 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두 운용사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좀 많은 경쟁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는 이제 세 기업 정도로 좀 압축이 됐고요. 후보 기업이 그 중에 한 기업이 바로 스틱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거의 좀 유력 후보 중에 좀 하나인데 이번에도 이제 국민연금 이제 위탁사로 또 다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동사가 이뤄낼 또 앞으로 투자 사업 영역에서 반영될 또 매출 부분은 충분히 또 내년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산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그 동사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낮게 시장에서 좀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이 570억 원 정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직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토지 및 건물 자산이 130억 원 정도, 즉 한 700억 정도가 지금 안정적인 좀 자산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꾸준히 지금 시장 안에서도 매년 지금 성장을 해가고 있는 전자레인지 부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에 대한 추천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0.95% 정도 지금 하락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3,600원대에서 3,670원대 그리고 3,600원대 아래로도 충분히 공략이 좀 가능한 지금 기업입니다. 저가 매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 공략보다는 지정가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목표가는 4,800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28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현대통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동사 역시도 일단 설립일은 1998년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이는 일단 현대전자에서 분사된 이제 날짜고 실질적으로 현대전자가 홈 오토메이션 사업을 시작한 연도수는 바로 1988년입니다. 즉 30년 동안 거의 이 시장에서 IoT의 현재는 이제 IoT지만 우리 이제 가정 안에서 들어가는 이제 이런 부품들, 기기들을 충분히 지금 기능성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갖춘 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단순히 뭐 사물 인터넷 테마주로만 좀 편승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울 정도로 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좀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테마로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철저히 좀 기업적인 그 가치로 좀 접근을 하시길 좀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비디오 도어폰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미미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좀 신선한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시장의 진화에 맞춰서 이제 시큐리티 장비 사업을 이제 보완을 하면서 이런 이제 보안 장비 쪽 그리고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드디어 이제 접목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 IoT 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만큼은 상당히 주도를 해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가총액은 이제 1,000억이 되지 않고 있는 스몰캡 중에 하나인데, 예. 일단 기술력은 일단 인정을 받았죠. 인정을 받았고, 이제 디자인 역시도 지금 디자인과 브랜드 쪽에서도 인지도 재고를 위해서 동사는 10년 넘게 꾸준히 지금 재투자를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에서 이제 국무총리상을 이제 받은, 업력이 있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 하나인 IF 디자인상을 또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올해인데 홈 네트워크 부문에서 동사가 지금 보유한 이 스마트홈 브랜드가 바로 이마주라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그 이마주라는 브랜드가 14년 연속 올해 브랜드 1위에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이러한 또 기록도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 IoT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룹핑이 됐을 때 시적으로 기업의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고 단순히 이제 관련된 업종, 관련된 기업으로만 이제 편승이 됐을 때 단기적인 상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기간 쌓아왔던 이런 노하우, 기술력, 그리고 이런 영업력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단발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작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양 가구 수가 30만 가구 정도가 이제 분양 가구가 이제 이뤄졌는데 동사가 이제 수주한 이제 가구 수가 약 8만 4천 가구 정도입니다. 즉 시장 점유율이 약 27% 정도.
국내 작년에도 분양된 이제 가구들 중에서 동사의 제품들이 들어간 가구들이 약 4분의 1 이상 국내 시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동사의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연매출이 1000억 단위를 일단 훌쩍 넘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도 10%대로 상당히 고르게 견고하게 현금흐름률도 지금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 역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제가 지금 6월, 7월 동안의 동사의 흐름들 봤고 특히 7월에 이제 시장이 약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10% 넘게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 경직이 꾸준히 나오면서 일단 그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수급적인 상황이 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도 시장의 이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반 경직성이 나올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동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을 일단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700원대 정도로 1700원, 1600원 분할적인 매수 접근을 좀 권장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2800원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KB오토시스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앞서서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KB오토시스 대다수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큰 종목들이 그나마 좀 나은 종목들이 전기차 쪽이거든요. 예. 실제 지금 실적이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까지 가미가 되면서 조금이나마 시장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 동사는 전기차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꾸준히 단순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을 제조하는 이제 판매를 주력을 하고 있는 판매를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 마찰제 전문 기업입니다. 일단 마찰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부품처럼 오랫동안에 이제 뭐 한번 이제 장착이 되면 마모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모가 되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85년에 설립됐다라는 부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넘는 동안에 오로지 한우물만 파온 이제 기업, 장인 기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일단 시장 진입 장벽은 낮습니다. 이 마찰제 쪽이.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OEM 납품을 이제 하려면, 완성차 쪽에 납품을 하려면, 그 이제 신차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 완성차들과 이 대기업들과 이제 그동안에 좀 돈독한 그 유대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력,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OEM 양산 승인까지에 대한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또, 최종 확정 판정을 받기까지도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쉽게 기술력 하나만으로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찰제라는 것이 이 브레이크라는 것이 우리 운전자들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또 부품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제 이런 불량품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각별히 아마 그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만큼은 상당히 네, 새로운 이제 파트너사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검증된 기업들과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요, 국제적인 품질 인증을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중국과 인도의 현지 법인을 세우고 중국 완성차 쪽에도 지금 부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일단 국내 시장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성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일단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꾸준히 지금 자동차라는 것이 뭐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에 대한 부분 새롭게 진화를 해 가고 있지만 이 마찰제에 대한 부분들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해외 시장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배경은 충분히 깔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사에 대한 그 추천가는 매수가 기준으로 네 일단 그 6,600원대 뭐 비록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7월장에서 좀 안 좋은 시장에서도 좀 안정적인 이런 매수세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역시도 크게 급등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6,600원대 전후로 해서 저가 매수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목표가는 7,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6,18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업력이 30년 이상 된 가치 있는 기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DPC 현대통신 KB 오토시스까지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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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종목, 저희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2018년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이제 분할 이후에 사업회사 기준으로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부분은 자체 주택 산업인데요. 이제 일부 대규모 자체 사업 현장이 준공되면서 이제 매출과 이익이 함께 늘었습니다.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이제 이렇게 풍부한 수주 잔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주택 분양 계획 물량도 약 2.5만 세대로 이제 전년 분양 세대 수 2.3만 세대를 넘어설 수 있는 전망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택 공급 과잉이나 이제 부동산 규제 강화,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이제 동사의 풍부한 수주 잔고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 과거 성공적인 주택 산업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점이 이제 동사의 투자 매력을 점차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또한 최근 기관과 연기금의 이제 적극적인 매수세도 긍정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 75,000원, 이제 손절라인 5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와이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와이솔은 이제 통신 단말기에서 주파수 대역을 구분하는데 필요한 SAW 필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는 5G 통신 서비스의 개화로 이제 와이솔의 필터 사업 부분으로 상위 전망되고 5G로 인해 성장의 탄력을 받을 3분 2천의 모듈 매출 확대에 기대감입니다. 이제 세트 시장 전체는 여전하지만 이제 5G가 가능하게 하는 3분 인터넷 디바이스 확대와 세트당 필요한 SAW 필터 증가가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시장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한 달간 주가가 35% 정도 상승했지만 이제 5G가 가능하게 하는 3분 인터넷 디바이스 확대로 가시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저평가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목표가 2만원, 손절라인 15,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세 번째 종목 코나아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나아이는 국내 이제 1위 IC칩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문제, 이제 동사의 코나카드가 대안치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나왔는데요. 이제 코나카드는 가맹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결제 플랫폼으로 이제 신용카드사의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여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사보다 낮은 결제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코나카드는 기업 소비자 간 거래로 시작해 기업 간 거래, 이제 기업 정부 간 거래로 이제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제 카드 보급률이 빠르게 상승되고 있고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에서 시작된 신용카드 수수료 이슈가 최근 중소상인을 걸쳐서 이제 지자체 카드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제 편의점을 포함한 중소상인들의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률이 영업이익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선물카드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결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계획들이 이제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인천시에서 이제 인천어라는 카드 출시를 통해서 지역 선불카드 시장을 이제 활성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지역 선불카드는 중소상인들의 결제 수수료를 낮춤과 동시에 이제 사용자의 할인 혜택을 주어서 카드 발급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 카드가 인천시를 시작으로 이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제 인천어 카드를 시작으로 이제 지역 카드 시장 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고 향후 시장 확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제 이러한 장점은 이제 기존 지역 지원금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절감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었을 때 파급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결제 사업 특성상 이제 사업 초기 사용자가 플랫폼을 이제 채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제 거래액 증가 속도는 이제 기대보다 낮다거나 보급률의 마케팅 비용, 이제 실질적인 변동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이제 향후 주가는 이제 실적보단 코나카드의 보급률에 따른 이제 성공 잠재력이 좌우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매수가도 이제 현재가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16,000원, 이제 손절라인은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용호 팀장님의 탑픽 종목 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저희 SK증권부터 좀 보겠습니다. 장중에는 급등세가 있었다가 지금 상승폭을 좀 줄여서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각 성사 가능성,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수주체인 JNW파트너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앞으로 SK증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살아날 수 있을지 투자 의견 좀 여쭤볼게요. 신준섭 전문가님. 네, 일단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었었고요. 예. 계속적으로 좀 성사에 대한 부분도 불발이 됐었고 금융당국 쪽에서도 이제 승인, 대주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류되었던 또 그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지난주부터도 슬슬 이 SK증권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일단 제가 봤을 때 SK증권 자체에 대한 뭐 호재라기보다는 SK그룹사들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워낙 오랫동안 좀 골맞던 이 부분들을 좀 떼어낼 수 있었던 잘 성사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 일단 사모펀드 쪽에서 인수를 한다라는 거 그들은 상당히 좀 프로페셔널한 일단 사모펀드의 좀 주변 장외 기업들도 그렇고 그 상장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그들이 일단 들어온 자금 대비 최대한 그 이상에 대한 그 밸류를 올린 다음에 또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많이 그 장외 시장에서는 흔한 주로 사모펀드들의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역시 또 지금 SK증권을 인수한 기업인 사모펀드 쪽입니다. 일단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가 단발적으로는 이 기업에 대한 밸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뭐 영업력을 강화한다든지 해외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 네트워킹을 좀 강화한다든지 또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이런 네트워킹과 접목을 시킴으로써 SK증권이 앞으로 좀 펼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되고요. 아마 뭐 사명은 그대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력을 강화시킬 때 사명을 바꾸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도 오히려 우리가 이 SK증권에 대한 흐름들 좀 괜찮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매수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슈적으로 우리가 보류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차후에 뭐 한 1년 이후에가 우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조금 더 이런 변동성들은 나올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SK증권부터 분석을 해드렸고요. 저희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오늘장에서도 3% 가까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하고 증권사별로는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호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아모레퍼시픽. 네, 최근 뭐 이제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 자체가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실 수는 없는 건 이제 이번 실적이 사드 이후에 이제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증가하긴 했습니다. 이제 중국 영업 활동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 중가 브랜드를 통해 성장한 동력을 이제 고가 브랜드로 전환하려고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동사 2018년 아모레퍼시픽 선임 대표이사로 이제 이니스프리를 이제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킨 이제 안세용 전 이니스프리 부사장님을 선임함으로써 이제 내수 시장이 일단 점차 안정화되니까 이제 주가 추가적인 악재는 좀 없을 거라고 제가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향후 미국에서 이제 성과가 동시에 동사의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팔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투자 의견을 먼저 여쭤봤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도 실적이 좋지 못했다라는 소식이에요. 52주 신저가 5% 가까이 급락입니다. 이 종목은 어떤가요, 장관님? 글쎄요, 일단 그 동사가 이녹스에서 이제 그 분사 인적 분할을 하면서 지금 다시 재상장이 된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 지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동사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악재 중에 악재일 것 같고요. 또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기업들이 고르게 나온다라는 거 쉽게 기대해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이제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분기에 대한 실적만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영업이익이 100억 이상 지금 달성했거든요. 지금 2분기 때 50억 이상 달성했고 일단 올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결산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훨씬 월등한 실적을 낼 것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좀 영향이 조금 앞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판단은 되고요. 하지만 기업적인 뭐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 좀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 한 4천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그렇게 나쁘지 않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녹스 첨단 소재 분석해드렸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한유화를 볼 텐데 어제장에서 급등세가 있었고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이 소폭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용호 팀장께 들어볼게요. 예, 네, 일단 시장 우려와 달리 이제 2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국내 이제 유래 2차 전지 이제 분리막 제조 기업입니다. 이제 실적 개선이 일단 산업 성장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 이제 주가 과도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급등한 경우가 있어서 예. 이럴 경우에 이제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시장 특성상 이제 요즘 시장이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차익실현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예. 이제 다시 조정을 또 분명히 받기 마련이라서.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이제 매력도가 좀 약해 보이시고 23만 원 정도에서 안착했을 때 한번 장기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유화까지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이제 보내드려야겠죠.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또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전화 연결할 텐데요. 수익률 리뷰부터 좀 들어볼게요. 전체 전문가 수익률 오늘 3위를 기록하신 청인 인베스트먼트 김홍식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남북 경협주들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 그렇게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쌍용양해를 갖고 계세요. 1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속홀딩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유로는 금일 이제 미국의 송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사들하고 그로 인한 북미 합의가 첫 걸음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인상적입니다. 뭐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군 수송기가 이제 북한 원산 갈마 비행장에 이제 오전 7시쯤 도착을 해서 약 59회 이제 유해를 좀 송환을 할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정상 합의한 사항에 첫 실행이 되면서 향후 북미 협상에서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유해 송환은 첫 걸음으로 비핵화의 압박에 의해 이제 대북제재주의보 발령한 미국이 조금은 완화를 해줄 수 있는 입장에 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대감을 좀 심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파른 상승세와 더불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것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 1위 시멘트 업체 쌍용양해 포트에 담고 계신데 배당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트에 그대로 담아 두시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도 약간 좀 경협주 쪽에 한 종목을 좀 더 실어볼까 하고 대아TI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해 송환부터 시작을 해서 산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먼저 좀 진행될 수 있는 사업군이 철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이유로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을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에 있어서 철도 사업들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뭐 대아TI를 좀 선택한 이유는 일단 실질적으로 대아TI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입니다. 뭐 차량 간 운행 거리라든가 운행 속도, 운행 시간을 좀 조정하는 분야인데 뭐 수송 능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뭐 핵심 기술인 CTC는 비행기 관제탑처럼 뭐 중앙 관제탑실에서 중앙 관제실에서 이제 열차 운행을 제어하는 시스템이고요. 국내에서도 독점적 시장을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 철도 사업에 있어서도 채택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인도네시아향 뭐 해외 수출이라든가 뭐 한국철도 실업공단 이제 공기업 공급 계획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장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주가를 움직여주는 모멘텀은 경협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또 변동성이 이제 하락
쪽으로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000원 이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으로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대아티아이 오늘 포트에 담으셨습니다. 김홍식 팀장님 전화 연결해봤는데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김홍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근 무역 분쟁 이슈가 조금 완화된 반면에요. 하반기에는 내수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현재 반등폭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재 0.05% 상승하면서 2290점 이하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89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9시 13분경에는 94선까지 오르는 듯 했으나 살짝 빠지면서 현재 90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370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도 소폭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363억 원 규모로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대부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0.21% 빠지면서 46,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85,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0.79%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유럽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요. 최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나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3만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 포스코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종우 회장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포스코는 어제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요. 오늘은 1% 빠지면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LG화학은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3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7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은 0.80% 상승하면서 37만 7,500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액면 분할 소식이 들려온 네이버는 어제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1.60% 하락하면서 73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2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오늘은 0.83% 상승하면서 12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0.31% 상승하면서 767.52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도 60선에서 마감을 했었던 코스닥은요. 9시 14분경에는 67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6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4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0.47% 하락하면서 84,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 3일간 이 공매도가 11배나 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하락 출발이 되고 있고요. CJNM은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17% 현재 상승하면서 243,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가 오늘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7,99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신라젠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로메드가 0.91% 하락하면서 1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 드라마가 연일 히트를 친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과 카카오에 모두 오늘 상승 출발이 되고 있고 펄어비스는 1% 가까이 빠지면서 22만 1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200쪽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만두가 7% 넘게 상승하면서 42,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대우도 오늘은 5% 넘게 상승하면서 1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OCI 그리고 S&T 모티브, 현대모비스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S1이 현재 5% 넘게 하락하면서 91,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요. 5%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모레지, 휴켐스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2위부터는 신라젠,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롯데정보통신, 5위는 부산산업, 6위는 셀트리온,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1위는 삼성전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D램 점유율이 최근 급락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은 44.9%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D램 현물 가격은 8달러 선을 밑돌고 있어 삼성전자 실적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0.21% 하락하면서 4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롯데정보통신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늘 롯데정보통신이 상장했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은 IT 기술 관련 기업으로 IT 컨설팅, IT 시스템 운영 등을 진행하며 대표 IT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롯데정보통신의 공모가는 29,800원입니다. 현재도 0.33% 하락하면서 3만 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위인 부산산업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부산산업이 3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부산산업은 남북 경협주로 이 레미콘 제조와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철도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두 계열사를 두고 있는데요.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는 14% 넘게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2.60% 하락하면서 18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효은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오늘도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스타 PB 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평가됐다고 평가를 하셨습니까? 최근에는 그 장세의 어떤 갈피를 찾기가 어렵죠. 예. 근데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많이 빠지면은 결국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은 역시 이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주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밀렸나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부품주 뭐 위아래 비롯돼서 만두도 많이 밀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살펴볼 종목으로 상신전자. 상신전자는 뭐 최근에 신규 상장된 거죠. 작년에 신규 상장됐는데 상장돼서 뭐 처음 4일간 올라가고 나서 계속해서 뭐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10월부터 지금까지 하락해서 거의 최저점에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뭐 괜찮은 종목이 많이 빠진 것은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을 많이 발표를 했죠. 근데 그 눈에 띄는 거는 반도체 부분 실적도 좋지만 가전 부분 제품도 역시 좋다는 겁니다. 근데 삼신전자는 그런 그 가전에 들어가는 그 EMI 필터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전자제품에서 전자파를 감소시킨다든가 전자파를 차단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EMI 필터인데 이 EMI 필터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출 자체도 이제 삼성하고 LG전자의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런 그 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 단가 자체가 많이 좀 싸고 많은 양을 판매해야 되는 이런 양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신전자는 그 신규 사업으로 뭐 리액터를 저 2016년부터 해서 지금 판매가 시작된 거고요. 뭐 태양광에 들어가는 거 ESS 그 전기 저장 장치라든가 전기 자동차 분야에 한 파트, 저 EMI 필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와 연관된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노동 집약적이다 보면은 원가 부분 개선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공장에 공장을 세워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 부분도 좀 개선이 되는 이런 효과를 현재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제가 그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그 7월 3일날 14,000 저점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14,400원, 뭐 14,500원 현재가를 누리고 있지만 이 정도 가격을 약간의 저는 쌍바닥을 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그 판단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14,200원 정도의 어떤 매수가, 뭐 전일가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매수가 아니면 뭐 장중 저가까지도 저는 뭐 괜찮다고 이제 판단하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상신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셨고요. 유한타 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2부의 마지막 코너죠. 오늘장 오전장 마감 전략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장으로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조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으나 어제 이제 전전날이죠. 미국과 EU가 동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중국이 이제 세계 사회에서 약간은 고립된 형태를 좀 만들어주는. 네, 그래서 중국에는 더욱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 시기를 조금 더 앞당겨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뭐 전전일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EU 집행위원장이죠 무역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고 결국은 뭐 트럼프도 동의를 했고 뭐 EU 쪽도 동의를 하게 되면서 장 마감 후에 어제죠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EU는 관세 제로라든지 다른 뭐 자동차 보조금 제로를 향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뭐 EU 쪽도 올랐고 미국 쪽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은 이제 브릭스 회의에 들어가게 되면서 동맹 관계를 조금 돈독히 했습니다만. 러시아 쪽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일단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당장에 이제 뭐 중국은 고립된 상황을 조금 회피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향 수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좀 무리 있습니다만 협상 테이블이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시점에서는 우리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아직까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국내 수출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국내 수출이 중국향이나 뭐 미국과 모두 다 연관이 돼 있고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손익을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불안감과 공포심리 그리고 시장을 더욱 단기 형태로 만들어놨고 외국인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 헤지펀드들, 사모펀드에 포함된 헤지펀드들까지 너무 짧은 기간의 매매를 스캘핑처럼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수익은 더 짧게 가져가고 많이 내려오면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단기로 대응을 해버려서 오히려 기계적인 처리가 되어버리니 시장의 하락과 함께 더욱 매몰차게 내려온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은 피해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그나마 이제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나 2차전지의 좋은 실적들 그리고 OLED 시장이 중국에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고 시장을 좀 버티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원달러 환율이나 MSCI 한국지수 펀드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그나마 며칠 며칠 시장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투심 악화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제약의 공매도 압박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어서 코스닥은 당분간 빠른 반등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안정화를 좀 보이는 게 분명 나와줘야 아마 시장에서 좀 접근이 좀 필요할 거고요. 뭐 주도 업종이나 실적 좋은 종목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희망을 아직 버리시거나 시장을 회피하는 전략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크게 모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 더 조심해야 되듯이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이미 무역 전쟁이나 환율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향후에 이제 뭐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국내 시장이 더욱 피해를 많이 받는 지금 시장에선 오히려 모두를 시장이 나쁘니 또는 보수적으로 또는 싫다고 할 때마다 어렵겠지만 오히려 조금씩 더 접근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인 매매도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소보다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더 강한 테마라 수급을 중심으로 가지시면 매매하시기엔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를 좀 정확하게 가져가는 게 조금 중요한 장으로 보여지고 결국은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감에 떨고 있다 보니까 그 불안감에 동참하기보다는 불안감에서 오히려 기회를 잡는 짧은 기회라도 잡아볼 요량으로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종목별로 선별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이동우 대표님의 추천주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뭐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계속 상승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페니 솔루션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특히나 최근 어려운 변동성 장소 속에서도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불을 뿜고 있는데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기차나 수소차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하반기부터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의 핵심 소재라는 건 뭐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몇 주째 변동성이 큰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업체인 후방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P&E 솔루션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2차 전지 생산 공장은 크게는 전극, 조립, 뭐 활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전극이나 조립 같은 경우는 전공정이고요. P&E 솔루션 같은 경우는 후공정에 해당이 되는 업체인데요. 포메이션 장비나 성능 그리고 수면 검사 장비를 모두 다 하고 있는 사이클러를 직접 설계하는 생산 업체입니다. 매출 비중 자체가 이제 대형 전지용이죠. 전기차나 수소차에 들어가는 장비가 87%로 가장 크고요. 기존 고객사인 LG화학이나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가장 큰 세 곳에 투자가 2020년 이후까지도 계속 예정되어 있고 최근 중국 전기차의 급성장세와 함께 CATL 매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중국 2차 전지 시장의 수혜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4월, 올해 4월 이전에 2017년 매출액의 64% 이상에 해당이 되는 470억 규모의 수주를 이미 중국 회사로부터 확보를 했고요. 장비와 설비 모두 다 포함된 턴키 수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 능력이나 중국 로컬 기업 대비해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에 이제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고 중국 역시도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유럽과 함께 충분한 매출 증가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유럽 또한 이제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 시설에 향후 5년간 900억 유로 투자를 계획을 했고 다르미안이나 노스버트 같은 경우도 향후 2, 30년 정도의 투자 계획을 계속 늘리고 있어서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지금 자동차 업체들 모두 다 휘발유나 경유차를 모두 다 이제 몇 년 안으로 조금씩 줄여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이제 매출은 조금씩은 더 성장세를 보일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부터 생산 능력이 계속 증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그보다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1분기 가동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데 17년이나 16년의 사업보고서에 70%에 비교했을 때도 최근에 공장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뭐 이전에 CB 물량이나 BW 발행으로 2016년, 17년에 건물을 신축하고도 생산 능력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 2017년 내에 캐파라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건 향후에 CB나 BW 물량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에는 조금 더 도움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와 수급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돌파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 이제 강하게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급등 이후에 최근까지 불안한 시장에서도 박스권을 유지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메리트를 느끼고 조금씩 매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 이후에는 전고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제차 지금 16,000원대 중반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 돌파로 전고점 19,000원에서 20,000원까지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은 16,750원인데 너무 높게는 사지 마시고 16,500원부터 15,500원 사이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에서 20,000원 선까지 그리고 선절가는 15,000원 사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호 대표님 지난주에도 P&E 솔루션 추천을 하셨었는데 오늘장에서는 6%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마왕 이동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 와이드 1, 2부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0.6% 정도 올라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코스닥이 거의 뭐 3% 가까이 밀리면서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힘내시고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